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피치 위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승 1무 5패 9위에 랭크되어 있는 토트넘, 그리고 2승 5무 4패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콘테 감독의 아직 프리미어리그 리그 첫 승이 없습니다. 과연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콘테 감독에게 리그 첫 승을 선물할 수 있을지. 네, A매치 브레이크를 마치고 가진 양팀의 첫 경기입니다. 본격적인 콘테의 토트넘이 시작될 수 있는 좀 시간이 주어졌는데, A매치 휴식 기간 동안에 토트넘 SNS에 콘테 감독이 훈련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런던의 잔류한 선수 상대로 조직력을 끌어올린 토트넘의 선발 라이너 위고르리스 골키퍼, 다빈슨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미네스 노열, 해리 윙크스, 탕기 은돈벨레, 세리오 레길런, 루카스 모우라,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역시나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이 보이는 오늘의 경기, 과연 리그 첫 승을 선물할 수 있을지. 이에머슨은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 일라멜리의 골키퍼, 스튜어트 데일러스, 디에고 요렌테, 리암 쿠퍼, 주니어 르피르포, 칼빈 필립스, 하피냐, 로드리고 모레노, 아담 푸쇼, 잭 캐리슨,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최근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팀의 주포이자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던 패트릭 벤포드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또 로빈 코흐, 루크 에일링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힘들기 때문에 비엘사 감독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콘테 감독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좀 선수단 관리에 좀 많은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과연 오늘 리그 첫 승을 따낼 수가 있을지, 또 리그 첫 승을 따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경기를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의 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초반에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뒤쪽에서 2선에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뛰어갑니다. 제임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전반 초반에 골을 기록하는 다니엘 제임스, 맨유에서 리즈로 이적 후에 첫 골을 터뜨립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 부상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뒷공간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골을 기록했고요. 이 골에 골 판정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판정 결과 이제 골라인 안쪽에 들어갔다는 명백한 골이었고요. 이런 골라인 판정기까지, 판독기까지 피파 22의 디테일 칭찬합니다. 네,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이적 후에 첫 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이에머슨 토트넘에 좀 이르게 반격을 당하면서 지금 오늘 경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쌓이게 된 토트넘입니다. 첫 골을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안쪽에서 로드리고, 뒤쪽에 연결, 하피냐 슈팅 막아내는 위고르리스 골키퍼입니다. 전반 초반에 공간을 파고들면서 하피냐 선수 슈팅, 위고르리스 선수가 조금은 흐름을 넘길 뻔했던 슈팅을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아직은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손흥민 안쪽으로 연결, 헤리케인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케인의 동점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입니다. 중계 카메라를 향해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해리 케인, 다시 한번 손쾌 조합으로 골을 터뜨리면서 램파드 드룩바의 합작골인 36골과 타이 기록을 이룹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좁은 공간에서의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침착한 마무리, 그리고 환호하는 콘테 감독, 역시나 열정을 담는 콘테 감독까지 묘사가 확실히 되어 있는 피파 20입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양팀 1대1이고요. 오늘 경기 또 좀 예상하시는 분들은 양팀이 오늘 득점이 없는 지루한 경기 끝에 뭐 0대0 또는 1대0 경기를 예상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초반에 두 골을 넣고 있는 양 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텝 오버, 손흥민 안쪽에 슈팅 막아냅니다. 일라멜리의 골키퍼,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시그니처 스텝 오버 이후에 오른발로 공간으로 만들고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골이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손흥민 붙여줍니다. 모우라 넘어졌는데요. 오, 이때 조심해 휘슬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파워를 범했던 루드리고 한번 보실까요? 아, 모우라 선수의 거의 등을 타면서 눌렀던 로드리고 선수의 파울. 피케는 역시나 해리케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케인. 간절한 팬들의 마음까지. 해리케인! 2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 해리케인 선수가 전반전에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침착하게 해리케인 선수가 골키퍼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하면서 정확하게 골을 기록했고요. 2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 전반전에 초반에 이득에 실점했지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열정적인 리액션. 그리고 또 좀 이 골 기회도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기점으로 만들어진 코너킥. 그리고 또 코너킥의 키커였던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역할을 했고, 지금 레일런 선수 좀 깊은 태클이었는데요. 또 몇 명 구독자들이 또 레일런 선수의 이제 그 점의 위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죠. 뭐 점이 큰 게 아니냐. 근데 또 이제 게임상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되지 않았나.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피파 20에서 이 콘테 감독의 리액션을 좀 많이 잘 담았고요. 그리고 매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겪는 팀들의 팬들의 환호성까지, 팬들의 리액션까지 또 담았던 피파 21. 또 넘어오지 말라는 또 스프레이까지 또 표현을 해주는 피파 20입니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모라 몸싸움 가슴으로 떨궜습니다.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반 막판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제임스. 마피냐에게 연결했던 볼.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이때 주심에 1-3 올렸습니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전반전은 해리 케인 선수의 멀티골로 2대1로 앞선 채 토트넘이 앞선 채 마쳤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골을 기록했지만 그 경기의 흐름을 바꿨던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의 동점골,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했던 코너킥, 그 다음에 이어졌던 PK로 역전에 성공한 토트넘입니다. 네, 주심의 히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2대1로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한 토트넘,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골문에 위그로 리스 골키퍼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하피냐 슈팅! 수비 막고 울절! 해리케인이 볼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동료들을 기다렸고요. 루카스 모라 안쪽으로 은둔벨레 헤리밍크스입니다. 한번 접고 은둔벨레 오른쪽 왼쪽에 레길로에게 레일 슈팅! 발로 막아내는 멜리의 골키퍼. 손흥민 선수의 백태클이었는데요. 그대로 어드밴티지가 적용됐고요.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하피냐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가슴을 떨궈냈고요. 볼에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조금 넘어서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선수 교체로 가져갑니다. 헤리밍크스 선수가 나오고 후이비에르 선수가 투입됩니다. 후이비에르 선수가 조금은 부상이 있었지만 막판에 후반전에 경기 투입이 됐고요. 모우라 선수가 뒤쪽에 연결. 안쪽으로 주고받으면서 에메르손. 해리케인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끊어냈고요. 박스 안에서 좀 작은 플레이들을 가져갔었던 리즈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선수 교체로 가져갑니다. 레길론 선수가 나오고 베르바인 선수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노드리고 모레노 선수가 나오고 타일러 로버츠 선수가 투입됩니다. 양 팀의 감독들이 교체 선수로 가져가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옵사이드 판정이 선언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빠르게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은돈벨레 선수가 나오고 로셀스 선수가 투입됩니다. 정규 시간은 약 10분이 남은 가운데 손흥민, 휘비에르, 해리케인, 손흥민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베르바인 선수가 안쪽으로 접으면서 박스 안쪽에서 베르바인 그리고 슈팅, 수비 맞고 골절.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몸싸움 과정, 베르바인 선수가
활기차게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토트넘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고요. 역시나 교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는 저런 활약들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84분에 세 번째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리즈 유나이티드 하피냐 선수가 나오고 크리센시오 썸머빌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왼쪽에서 에리슨 붙여줍니다. 먼저 걷어냈고요. 후이비에르 공간을 바라보는 손흥민에게 손흥민 간결한 터치. 이번에 왼쪽에 베르바인 선수입니다. 교체 투입 이후에 활기찬 움직임 그리고 골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약 정규 시간까지는 88분, 약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베르바인 선수가 또 던지기를 이어가면서 또 조율하는 모습까지 디테일이 담긴 피파 22.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른쪽으로 붙여줍니다. 벤데베이스 가슴으로 떨구면서 볼의 소유권을 유지했고요. 네, 이때 주심 1순위에 올렸습니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 맞대결. 프리미어리그의 첫 승을 기록한 콘테 감독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손케 조합의 듀오가 오늘 경기에 큰 흐름을 바꿨고요. 해리 케인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또 좋았던 A매치의 기운을 리그까지 가지고 오면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케인 선수의 멀티골로 2-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